구글과 SNS. 구글이 처음으로 어떤 SNS를 시도하자 라고 한게 2004년이었어요. 2004년도에는 시기적으로 어떤 뭐 하버드에서 컴공이 뭐 페이스북이라는 뭐 SNS를 하나 만들었대요. 그리고 뭐 투자를 받아가지고 뭐 캘리포니아로 막 넘어왔대요. 그리고 그 당해 2004년도에 그 페이스북은 100만 명의 유저를 보유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2005년도는 600만 명의 유저 수를 보유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구글도 생각을 한 거죠. 야, 이거 100만 명에서 600만 명이면은 이거 어? 이 소셜 네트워크라는 분야가 엄청나게 핫하게 잘될것 같다. 좋은 산업인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딱든 거죠. 그래서 구글도 질수 없습니다. 이거 뭐 비슷한 거라도 빨리 만들어야겠어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2004년도에 페이스북이 이제 100만 유저를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 1년 만에 600만 유저를 달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 2배. 그 다음 해뭐 4배. 그 다음 해 3배. 그 다음 해 2배. 이렇게 쭉쭉쭉 성장한 게 페이스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도 질수 없죠. 구글도 질수 없습니다. SNS를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그래서 이 구글 직원들한테 너네 그 쉬엄쉬엄 일하는 건 좋아. 일하는 건 좋은데 혹시 SNS 하나 만들어 봐라. 응? 구글 직원들을 상대로 SNS를 개발하라고 해가지고 구글 개발자 중에 오르쿠트라는 이 터키 출신의 개발자가 SNS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오르버요? 오르쿠트라는 개발자예요. 그래서 그 구글이 만든 첫 SNS의 이름은 오르컷입니다. 자기 이름을 땄군요. 개발자의 이름을 딴 거죠. 그래서 개발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오르컷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 SNS의 형태는 가지고 있죠. 뭐 얼굴 이렇게 딱 이렇게 있고, 응? 이름 나오고, 비디오 나오고, 뭐 페이스북이랑 되게 비슷한 형태의 초기의 모델이, 초기의 화면이에요. 그죠? 이게 2004년이라고요? 네. 하긴 여기 글이 2004년 느낌이 이제 나긴 한. 2005년도 글이 있는데 여기 딱 2004년도 5년도 그쯤이죠. 그래서 구글이 이때 이제 오르컷이라고 하는 SNS를 만드는데 사실 페이스북을 이기엔 역부족이었어요. 페이스북 뭐 100만, 600만, 뭐 어? 1400만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오르컷이라고 만들었는데 사실 페이스북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사실 오르컷은 몇몇 국가에서만 조금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끌긴 끌었대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인기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실패를 합니다. 그 이후로 구글은 이 SNS 서비스를 이제 관망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글이 뭔가 움직임을 보였던 거는 2007년이었어요. 오르컷 네이밍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저거? SNS인데 무슨 커트 하는 느낌 나고. 사실 이름이 막 좋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2007년도에 딱 구글이 이제 페이스북을 봤는데, 와, 여기 유저 수가 지금 폭발을 하니까, 우리도 오르컷 만들었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때 구글이 이제 한창 유튜브도 이제 인수하고, 이제 사업을 한창 벌일 때였어요. 2007년 정도가. 그래서 페이스북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이때 페이스북 2007년도면은 뭐, 이렇게 막 3배로 증가할 텐데, 이 페이스북을 딱 보면서, 야, 우리도 뭐 SNS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았나? 아, 오르컷 있었지? 오르컷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지? 하는데, 아, 오르컷 망했구나. 깨달습니다. 하면서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페이스북은 매년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페이스북이 이제 자리를 잡을 만큼 자리를 잡은 2010년 구글이 멋있게 칼을 갈다가 출사표를 하나 딱 던집니다. 우리도 SNS 시작하겠다. 그럼 출사표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구글의 웨이브. 이제 2009년도부터 이제 2010년도에 이제 딱 발표하기 전에 2009년도부터 막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야! 우리도 페이스북 같은 SNS 하나 제대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웨이브는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짓기가 어렵다. 왜냐면은 우리는 페이스북과 다르게, 우리는 페이스북 같은 그런 SNS가 아니다. 우리는 페이스북과 다르게 여러 영역에 걸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아마도 난잘 모르겠어요. 난잘 모르겠는데 구글 개발자입니다. 난잘 모르겠는데 아마 한 브라우저 안에서 가장 발전된 응용이 되지 않을까. 난 이거 몰라요. 난 모르, 난 모르겠어. 난 모르는데 아마도 가장 발전된 응용이 되지 않을까.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게뭐 획기적이다, 뭐 이메일 안에서 채팅이 가능하다. 구글이 이제 보유하고 있던 Gmail이라는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걸 연동해가지고 뭐 이메일처럼 보이는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통해가지고 어느 하나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다. 이게 어느 하나가 페이스북이죠. 우리는 페이스북을 대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더 많은 걸 보고 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이제 웨이브를 딱 공개를 하고 초반에는 뭐 몇몇 초대받은 사람만 초대를 해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2009년도 9월에 사람들 막 모으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약간 폐쇄적으로, 우리가 초대권이 있어야만 올수 있다. 했는데, 초대권이 많이 안 뿌려진 거죠. 그래서 2달 뒤에, 아, 신청해라. 우리 이거 초대권 이제 필요 없이, 신청하면은, 뭐, 우리가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로부터 이제 많은 초대를 이제 신청받고 받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화등 환영받을 거라고 우린 기대하고 있고, 우린 트위터나 이 프렌드 피드, 아마 페이스북을 저격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만들려고 의도하지 않았다. 현존하는 거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동호를 통합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칼을 갈고 이 웨이브라는 거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글 이메일도 조금 보이는 것 같고, 인박스 같은 것도 이메일이니까요. 이게 구글 웨이브예요. 메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Gmail과 비슷한 그런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약간 이런 Let us know 하면서 이 투표 Yes, No, Maybe 투표 기능도 있고 투표 기능 여러 기능들 이렇게 멋있게 딱 이렇게 했어요. 2009년도에 이제 한정된 사람들한테만 공유를 하다가 2010년 5월에 1년 뒤 2010년 5월에 멋있게 모두에게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구글 웨이브가 이제 2010년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는데 기자의 후기인데 내가 처음 접했던 거는 아 정말 훌륭한 서비스다 웨이브. 돈 받은 거 아니야 이거? 하지만 좋아 좋은데 온갖 좋은 최신 기술을 몽땅 집어넣었다. 실시간 뭐 위키에 채팅에 SNS에 하나 소화하기도 어려운데 여러 서비스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어렵다. 복잡해 보여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마음먹고 했는데도 손이 가지 않았다. 얼리 아답터들은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갔다. 2010년 들어 2010년에 이제 새로 오픈을 했는데 글이 보이질 않는다. 이게 너무 복잡한 기능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기능을 써야 될지도 모르고 글이 없어요. 글이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한 후기가 이렇게 올라와요. 여러분 저도 웨이브에 입성했습니다. 트위터 위키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격. 혼자선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단점으로 혼자서는 할 게 없다. 여러 구글이 여러 기능도 집어넣고인지 이렇게 만발의 준비를 해서 냈는데 혼자서 할 게 없다. 아무도 없다. 허공에 메아리 친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페이스북에서 안 넘어오는 거예요. 이때 페이스북은 쭉쭉쭉 성장하고 있는 지금 2010년이면 어느 때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시대를 너무 앞서갔을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지금이랑 비교하면 약간 좀 슬랙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일단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기능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오히려 더 난이도만 높여진. 그러니까 좀 선택과 집중을 했어야 됐네. 그쵸. 그래서 임민철 기자가 뭐 하자고 만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구글이 개발자들을 상대로 내놓은 제품가 중에 가장 복잡한 서비스. 얼마나 복잡했길래. 활용하기 까다로운 플랫폼. 그러면서 굿바이 구글 웨이브. 5월에 공개를 하고 3개월 만에 8월에 중단하게 됩니다. 3개월 만에? 네. 3개월 만에? 와. 네. 페이스북을 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뭐 넘을 시도도 못했고 그래가지고 IT 전문가들은 뭐 소셜 네트워크 중에 가장 뛰어난 서비스를 극찬한 바 있는데 3개월 만에 굿바이. 바로 웨이브를 손절하고 같은 연도에 이게 나옵니다. 구글 버즈. 나 이것도 처음 들어보지. 웨이브 오르컷에서 실패를 겪고 이제 웨이브로 왔다가 바로 실패. 3개월 만에 실패. 바로 버즈로 갈아탑니다. 구글 버즈. 이게 2010년 뭐 2월쯤에 나왔다고 해요. 그거는 웨이브가 2010년 5월에 오픈했는데 정식 오픈했는데 2010년 2월부터 구글 버즈가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아 진작에 웨이브를 손절 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겠네요. 개발 기간이 있었을 테니까. 같은 연도에 나왔어요. 얘도 2010년도에 나왔고 물론 얘는 2009년도부터 이야기가 되긴 했지만은 얘도 2010년에 나왔습니다. 2월에 나왔어요. 2월에. 아 그럴 수도 있죠. 아까 웨이브를 그냥 SNS가 아니라 아예 다른 개념으로 바라봤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아예 다른 목적을 가진 프로젝트라고 별개로 진행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다시 홍보를 합니다. 구글 버즈는 웨이브와 다르다. 웨이브와 다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충격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 이 구글 버즈는 새롭게 나온 구글 버즈는 웨이브에서 영감을 받았다. 야 이거 영감을 받으면 안 될 곳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리고 구글 버즈를 소개하면서 구글 버즈는 미래를 책임질 아이. 이거 엄청난 거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다. 항상 시작할 때 포부는 아주 그냥 아 기가 막혀요. 업계를 집어삼킬지도 모르겠다. 모르겠어. 이거 모르겠는데 혹시 뭐 업계를 뭐 집어삼킬지도 모르겠다. 아 모르겠어. 어마어마하네요. 웨이브는 지금 집어삼켰네. 웨이브는 진작에 소각됐죠. 그게 그래서 이게 구글 버즈가 뭐냐면은 똑같아요. 뭐 온라인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SNS에다가 뭐 트위터로 글을 받고 사진, 영상, 링크도 공유할 수 있게 해주고 약간 트위터와 뭐 약간 예전에 했던 버즈에서 몇몇 기능을 가져와가지고 뭐 짬뽕된 그런 서비스예요. 저는 저때 페이스북 잘 쓰고 있었는데 이게 몇 년도라고 해 지금? 2010년도입니다.
전시. 야, 딱 지금 수능 끝나고 새내기일 텐데.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받을 거야? 왜 안 받아줘? 아니, 새내기인데 뭐 소셜 네트워크랑 새내기랑 무슨 뭐. 그래서 이 구글 버즈, 구글 버즈를 딱 내고 2010년이에요. 2010년 2월 8일 우리는 버즈를 내면서 지메일 소셜 구성 요소를 넣을 예정. 그래가지고 2020년 2월 9일 날 구글 버즈를 공개를 하면서 모든 지메일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2010년 2월 9일입니다. 근데 2월 9일 날 서비스를 오픈한 다음에 그 다음 날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가 터집니다. 2010년 2월 15일 서비스가 나오고 한 6일 뒤에 버즈를 한번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개인정보보호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2010년 2월 18일 집단 소송이 제기가 됩니다. 나온 지 일주일이 간 넘은 구글 버즈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구글 버즈, 아까 2월 9일날 시작했다고 했죠? 2월 18일날 발목이 잡힙니다. 미국 내 프라이버시 보호 단체들이 연방 소비자법을 침해했다 하면서, 이게 뭐냐면은 지메일에 포함된 모든 주소를 자동으로 친구 등록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아, 그게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아, 이 사람과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나오자마자 이런 관련 이슈가 터져가지고 구글 버즈가 나오고 일주일 만에 서비스가 중단됐어요. 그 다음에 소송을 받았고, 소송에 이제 8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00억 정도? 100억 정도를 이제 그 유저들한테 보상을 해주면서 집단 소송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글 웨이브가 처음에 공개를 했을 때 인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일반 공개를 한 다음에 3개월 만에 망했고, 그 온기를 그대로 이어받은 구글 웨이브는 이 등본에 그 잉크 마르기도 전에 소송을 당한 다음에 개발 중단이 됐고 일주일 만에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글은 뭐 오르컷, 웨이브, 버즈, SNS 시장에서 잇따른 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 사이에 여전히, 이게 2010년도인데 페이스북은 여전히 엄청난 100만, 600만, 1200만, 5800만, 1억 4천, 3억 6천. 구글은 지금 100억 지금 합의금 주고 있을 때. 야. 구글이 뭐 웨이브 내고 버즈 내고 웨이브 내고 버즈 내고 할 때 페이스북의 유저는 전 세계적으로 3억 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길 수가 없죠, 사실. 그래서 구글은 다시 이 SNS 시장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칼을 갈아요. 우리가 웨이브랑 버즈는 실패했지만 또 갈아? 칼을 갑니다. 구글은 준비된 칼이 많아요. 이번엔 근데 진짜로 갑니다. 작정하고 갈아요. 그래서 여태껏은 우리는 페이스북과 다르다, 우리는 페이스북보다 더 좋은 걸 만들려고 한다였다면은 실패를 하고 이제 노골적으로 페이스북 모델을 지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1년 뒤에 구글은 페이스북 보고 이제 딱 돼. 응? 페이스북 딱 돼, 임마. 응? 페이스북 딱 때릴 준비를 하면서 이게 딱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페이스북과 이제 예전에는 다른 서비스라고 했다면은 이제 전면전을 할 것이다. 너무 늦었네요. 2년 전에 하지, 그렇게. 아, 이때가 지금 2010년이네요? 맞아요. 망하자마자 또 이 말한 거예요, 그럼? 전면전을 하겠다 이거예요. 아, 구글미라는 이제 예명으로 SNS를 시작했다고 해요. 또 다른 SNS 서비스를. 그러면서 또 구글이 이제 소셜 관련 이제 토픽에서 계속 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셜과 관련돼서 이제 노이로제가 생기는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은 소셜 게임 가상화폐도 이왕 인수해버립니다. 왜? 소셜이 붙어있으니까. 이 뭔지 모르겠는데 젠부를 인수합니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구글도 내부의 고급 인력들을 SNS 부분에 전면 배치를 합니다. 칼을 갈고 있는 거죠. 가제, 구글미를 이제 개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페이스북 딱 돼, 임마. 저때 유행어가 미국에서 페이스북 미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이제 페이스북 미에 이제 흐름을 받아가지고, 그쵸. 아, 우리도 이제 구글미. 그쵸. 이제 구글미라는 걸 이제 했는데, 사실 그 이름이 채택이 되진 않았고, 구글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됩니다. 야, 2011년도에 이제 처음 나오게 된 거죠. 사실 구글 플러스는. 2010년부터 계획을 하고, 2011년도에 구글 플러스라는 SNS가 세상에 공개가 됩니다. 이제 구글 플러스를 써본 기자도, 예전에는 페이스북 같은 않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페이스북과 비슷하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게 칭찬이야. 최고 칭찬이죠. 그러면서, 좋아요 방식을 채택하면서 이제 스파크 기능, 좋아요가 아닙니다, 스파크. 뉴스 피드가 아니라 스트림. 페이스북을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따라 하는데 단어를 차 이렇게 바꾸죠. 그러면서 이제 뭐 다양한 기능 넣어요. 뭐 스트림, 서클, 뭐 행아웃, 터들, 스파크, 뭐 다양한 기능을 넣습니다. 구글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칼을 갈아가지고 이제 페이스북과 정면 승부를 하려고 나왔어요. 처음에는 꽤 순항을 했어요. 2011년 6월에 이제 구글 플러스가 나왔는데,
얘네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유튜브와 지메일 같은 서비스와 이제 통합해가지고 시너지를 낸다. 해가지고 구글 플러스는 출시 1년 만에 이용자 수 1억 명을 모집합니다. 1억 7천만 명을. 많이 모았네. 그게 구글 지메일과 연동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구글 지메일 유저가 그대로 구글 플러스에 쉽게 회원가입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지메일 유저를 기반으로 1억 7천 명을 쉽게 확보를 합니다. 근데 2011년도에 페이스북 유저가 8억이에요. 아 근데 1억 4천 가지고 이거 맛 납니까? 맛이 안 나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유튜브와 통합해버립니다. 2013년도에. 그래서 5억의 시청자를 돌파하게 됩니다. 저게 약간 유령 사용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령 계정이었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메일과 통합해서 1억 7천만 명의 유저를 모았어요. 그리고 아 페이스북 뭐 8억이야? 그러면 유튜브도 통합해! 해가지고 유튜브에 사진을 바꾸려면은 구글 플러스에 사진을 바꿔야 됐어요. 그래서 아. 유튜브를 하는데 괜히 구글 플러스도 사용해야 되니까 사실 계정만 만들어 놓고 아무 글도 안 올리는 유령 계정을 포함해서 유저 수가 5억 4천만 명. 일단 많이 모으는 데는 성공을 해요. 그죠. 저도 유령 계정이죠. 저도 유령 계정이었어요. 그래서 유저 수는 사실 큰 의미가 되진 못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니까 뭐 아 그 이후에 이제 연동을 다 해놓은 다음에 주요 연동 기능을 철회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구글 플러스의 이때 2015년도에 하루 이용자 평균 시간이 5초였어요. 5초가 뭐냐? 이게 뭐지? 한번 딱 들어와서 이런 거네요. 아니죠. 이거 뭐지도 아니에요. 잘못 들어간 거죠. 5초 정도면은 들어가 뭐야 무슨 사이트야? 바로 나간 게 이제 한 5초 된다. 아. 그래서 평균 5초라면은 진짜 유령 계정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잘못 들어갔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글 플러스는 뭐 이런 잡음도 있었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잡음 말고 여기에 좀 얘네들이 겪은 문제들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문제 지나친 통합과 번들화 뭐 지메일과 유튜브를 뭐 과도하게 번들화 해가지고 유저수를 높였다. 이것도 실패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 실패 원인 경연진의 이탈 많은 다툼이 있었다고 해요. 구글 플러스와 관련해서 뭐 지메일 쪽에 통합해줘라 안 된다 통합하면 안 된다 그냥 협상하는 과정에서 좀 내분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구글 플러스로 인해 내부 갈등 바로 나오죠. 강제적으로 유튜브와 지메일 통합시키기 위해서 임직원들 사이에 내부 갈등이 많았다. 좀 무리를 했네요. 부정적인 언론 보도로 인한 스토리라인 붕괴 유령도시나 다름없다. 아니 아무도 말을 안 하고 회원수가 분명히 6억 명이나 육박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게 문제가 많았어요. 이메일 중심을 둔 온라인 인증 모바일에 프렌들리하지 않았다. 뭐 근데 사용자 수 통계도 비판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구글 플러스를 사용했는데 아니 지금 페이스북이 유저가 몇 명인데 이걸 쓰고 앉았냐 우리가 뭐 UI도 그렇게 예쁘지 않았다. 그리고 뭐 유저 수가 많다고 하는데 죄다 유령이고 이제 2011년도에 이걸 내보내고 한 2017-18년도 하니까 아이고 안 나온다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천천히 서비스 종료할 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하나 또 터져요. 구글 플러스 5,2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이런 보안 관련 사고가 터지면서 가뜩이나 유령도시라고 불렸던 서비스를 조기 폐쇄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앞당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외부 개발자는 이용자의 계정이 비공개로 되어 있더라도 불구하고 이메일, 이름, 직업, 나이 등 프로필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개인정보 관련 보안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서 바로 나오죠. 잘가요 구글 플러스. 구글 플러스가 이게 아마 19년인가요? 4월 2일 날 구글 플러스가 보안 문제를 한번 겪고 나서 잘 가게 됩니다. 잘 가요. 이거 너무 매기는 헤드라인 아닙니까? 성시경이야 뭐야. 뭐 구글 플러스가 이제 구글 그 자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사실 결과가 좋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구글 플러스가 실패하고 나서 구글은 SNS에 끈을 잘 못 놔요.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시장인 걸 알고 있거든요. 미련이 있네 미련. 미련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유튜브 쪽으로 한번 각을 한번 잽니다. 유튜브 스토리 기능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통 SNS를 만들기는 어렵지만은 이미 유저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유튜브를 이용해가지고 이 스토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뭐 짧게 크리에이터들이 올리면은 그거를 보고 약간 SNS의 방식으로 트위터 같은? 맞아요. 그래서 SNS 유튜브 들어가면은 그래서 유튜브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런 거 보셨나요? 네 봤어요. 이게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뭐 10초에서 15초 정도 뭐 글이나 그림이나 영상을 올리는 서비스인데 이것도 약간 유튜브를 이제 SNS화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사실 엄청나게 자주 이용되는 건 아니죠. 그죠? 이게 언제예요? 이게 2018년도. 아 이거 약간 인스타 스토리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유튜브 스토리를 했는데 사실 결과가 좋진 않았어요. 사실 많이 안 쓰니까요. 그죠?
일단 인스타 스토리를 따라 해봤는데 실패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구글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에 구글의 또 다른 SNS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 마지막은 아니고 마지막은 아니죠. 그 이름은 슐레이스. 무슨 뜻인가요? 신발끈? 신발끈이죠. 신발끈입니다. 이 슐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이 소셜 네트워크 바이 구글 해가지고 당신 소셜라이프의 활력을, 그러면서 이 슐레이스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자, 그러니까 그런. 역시 구글 이렇게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맨 처음에도 웨이브 만들었을 때 아 역시 구글은 구글이다, 하지만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도 포기하지 않는 역시 그쵸? 구글. 그래서 슐레이스라는 서비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얘는 SNS에 많은 실패를 겪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모델을 도입을 해요. 그게 페이스북의 초창기의 모델이 어땠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나요? 아니요. 초창기에 페이스북이 어떻게 했죠? 하버드 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렇죠. 하버드.edu라는 이메일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했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학교들을 이제 장악해 가면서, 그렇죠, 아이비리그 쪽 뭐 이렇게 해보고, 네, 대학생들을 뭐 먼저 타겟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 기반으로, 저쪽 지역 기반 이렇게 발전해서 이제 지금의 페이스북이 된 건데 그 모델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슐레이스라는 서비스는 뉴욕 중심 지역에 국한된 SNS 서비스예요. 뉴욕 중심으로 이 서비스를 실시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슐레이스를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은 도메인이 NYC입니다. 일단 뉴욕 안에서만 이 SNS를 한번 해보자 이거였죠. 그래서 아, 이 시작은 미약한 SNS지만 뉴욕 지역에서 점점 이제 주가 발전하면서 이게 페이스북만큼 커질 것이다 하면서 이제 뉴욕주에서 이제 특화된 SNS, 이게 뭐였냐면은 이 지역에서 이제 발생하는 소셜 이벤트나 액티비티 같은 게 어디에 뭐 있나, 누가 오고 뭐 그런 지역 중심 모임의 SNS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뉴욕, NYC, 뉴욕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야 이거 구글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슐레이스를 중단한다. 코로나 때문인 거 맞죠? 아니 그 아니 뉴욕 중심에서 이걸 했는데 뉴욕 확진자 30만, 사망자 18,000. 야 이거 뉴욕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미국 내에서 아 뉴욕이 가장 심각하게 그 전염병이 도는 바람에 또 슐레이스가 또 안 좋은 또 이제 셧다운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잘 되고 있었던 서비스였나요? 근데 명예롭게 죽기 위해 근데 코비드로 실패했다고 하면은 너무나 타당해요. 너무 타당해. 그러니까 저거 원래 그냥 명분 찾은 느낌 아닌가요 저거? 코로나 때문에 안 됐어? 그러니까. 너무 타당해요. 그 명분이 너무나도 좋아.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구글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글 짧은 유튜브 쇼트 계획 중. 이번엔 틱톡하고 약간 인스타랑 틱톡 이런 그쵸? 걸 보고. 요즘 이 틱톡의 점유율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올라가면서 아 이거 SNS가 페이스북에서 15초 분량의 짧은 영상을 게시해서 공유하는 이런 플랫폼이 인기가 많구나, 우리도 한번 해보자 쇼트. 짧으니까요. 15초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쇼트란 걸 계획해가지고 아마 2020년도 하반기 안에 이 서비스를 런칭해가지고 틱톡과 한건 붙어보겠다, 약간 이런 구글의 노력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구글과 이 SNS는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했던 뉴스는 구글이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페이스북을 보면서 이제 온갖 SNS랑 SNS는 다 시도해봤는데 페이스북과 비슷하게도 해봤고 다르게도 해봤는데 여전히 다 실패를 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구글은 계속 시도 중이다. 그래서 앞으로 구글이 저희의 매일매일을 바꿀 수 있는 SNS를 만들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이 된다. 근데 뭔가 이것도 이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뭔가 웨이브, 버즈, 맨 처음 오르컷 이거부터 해서 이름들이 뭐 바로 컷 당했죠? 구글 플러스 이런 것도 그렇고 약간 뭔가 틱톡처럼 딱 꽂히는 그런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자칫 그러니까. 이거 짧은 영상을 게시하는 SNS 만들다가 수명이 좀 쇼트일지 않을까. 아 그죠. 그런 의견도 또 제시해 주시네요. 그러고 야 구글 하면 또 혁신 아닙니까? 또 새로운 것들 많이 만들어내는 데가 구글인데 왜 SNS는 이렇게 자꾸 후발주자로 계속 이제 페이스북 뭐 따라하고 지금도 틱톡 따라하고 좀 뭔가 좀 미래를 읽어서 구글답게 그니까요 그치 이제 15초 짧은 영상 말고 네, 사람들이 맞아요. 뭘 원할 것이다 이제 트렌드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느낌이 좀 드네요. 자꾸 약간 따라가는 느낌이 들고 사실 지금도 페이스북이 많이 컸고 뭐 지금은 인스타가 또 많이 컸지만 그 중간중간에 그래도 링크드인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어쨌든 인스타, 틱톡 이런 것들이 이제 페이스북을 뛰어넘을 그런 걸로 이제 대체되고 있는데 이렇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제 시장이었던 거잖아요. 아 구글이 좀만 더 잘했으면 잘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구글에게 한마디 조언해 주신다면? 뭔가 약간 자꾸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현재 시대를 좀 초월한 그런 아이디어로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VR을 사용한 SNS라던가 아닌가요? VR이나 AR, SNS 이런 거 어때요? 구글 꼴 나지 않을까?